2024년 2월 19일 이정훈입니다. 개혁신당이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개혁신당은 계속 이준석 씨를 중심으로 가겠지만 그러한 이준석이 이강인의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에서 충돌을 일으켰던 주인공 이강인. 이준석 이강인 길로 가는가? 이리저리 사람 모아놨다고 최고가 되는 건 아니죠. 이리저리 음식 재료 모아서 비벼놨다고 해서 비빔밥이 무조건 맛있는 건 아니죠.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할 줄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신당에 어쨌든 아직은 깨지지 않았다고 보고 김정민 최고위원이 2월 19일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 측과의 통합을 파기할 기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이준석 씨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개혁신당이란 이름 하에 이낙연 씨가 이끌었던 새로운 미래가 들어가는 모양으로, 그리고 둘이 이제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미래는 자기네끼리도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열고 김정민 의원이 통합하기를 기획하고 그걸 밀어붙이고 있다 라고 이준석을 공격했습니다. 이제 개혁신당 최고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다가 열렸잖아요. 19일날 어렵게 열렸는데 이준석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가 있어서 최고위에서 나머지 사람들과 토론을 해보고 이견이 있다면 오후에 회의를 해서라도 조정해보자 라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올렸던 안건을 밀어붙였고 그리고 표결로 강행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합의하려고 하는 걸 깬 거다 이거죠. 네. 밀어붙인 건 뭐냐? 공천관리를 책임질 사람으로 김종인 씨를 모시겠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씨를 하고 그가 전권을 행사하게 하자. 네. 그 이준석 아니었는데 그거대로 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김종인 씨는 이준석하고 가깝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낙연 측에 있는 사람들은 공천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복잡해지죠. 마음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버렸으니까 싸움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2월 19일 오후에 시사저널은 김정민 의원 발언을 토대로 개혁신당에서 아마 새로운 미래 이낙연 씨 측은 나올 것이다. 나온다! 라고 확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봐도 깨질 거는 분명했어요. 왜? 사람들만 여야당에서 나온 사람들만 끌고 모아놨지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념이 같아야 되잖아요. 분노가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동맹을 만들려면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되고요. 정당을 만들려면 공동의 이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산당처럼. 근데 이건 이념이 아니라 각 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뭉쳐놓으니까 이거는 뭐 붕당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분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럴까? 네, 정리가 안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깨질 수밖에 없다. 너무 시간이 없다. 만약에 이걸 같은 이념으로 하는 정당으로 만든다면 거의 창업 수준인데 그거는 영웅이 하는 거죠. 강력한 리더십으로 쫙 끌어야 되는데 이준석이나 이낙연이가 있을까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깨져가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저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등 쟁쟁한 선수들을 다 끌어모아놨죠. 근데 그거를 비벼내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그게 클린스만이에요. 감독이 이 선수들끼리 자기네 서열에 의해서, 자기네 나이에 의해서, 또 실력에 의해서 움직여라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같이 출전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군에서도요, 병장이 있고 이등병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위기시에 보게 되면 의외로 이병이 잘할 때가 많죠. FM대로 하니까. 병장은 이러고 있다가
보초도 제대로 못 써갖고 뚫리는데 이병은 그냥 군기가 들어갔고 딱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병이 오히려 훈장 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받고 나면은 그 이병을 병장들이 얼마나 시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제하는 게 완전히 그 병사들이 아닌 나이는 몇 살 차이 안 나지만 소대장들이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또 몇 살 차이 안 나는 중대장들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디그리를 달리해서 다른 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안 그러 그 내후반에 있는 사람끼리 하게 되면은 훈장 받은 그 이등병하고 병장은 결국 싸움이 터집니다. 서로 총을 겨누게 됩니다. 제가 초년 기자 때 우종창 선배, 함영준 선배도 계셨구나. 참 쟁쟁했죠. 사형수 이야기 썼던. 그다음에 뭐 최보식, 김용삼, 유영원 선생, 강인선. 참 누가 뭘 쓰는지 뭐 약간 시기상황을 겹쳐지는 어긋나는 때도 있지만 그 쟁쟁한 사람들을 조갑자가 탁 다룬 거지. 그 전체를 내가 연차가 빠르다고 차장이 이끈다 그러면 차장이 우리보다 기사를 뭐 중요한 걸 못 쓰는데 누가 인정해요. 처음에 예의야 하지만 속으로 A씨 들이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딱 부장이 통제하면 부장이 또 제일 탁월한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클린스만이 통제했었어야 돼요. 근데 클린스만은 자기가 안 하고 이걸 누구한테 맡겼느냐. 뭐 득점왕도 됐던 그 유럽에서 유명한 프리미어리그인 손흥민한테 감독 자리를 사실상 넘긴 거죠. 손흥민은 했던 거는 주장 경험은 했지만 감독 경험은 한 사람이 아니고 그도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 겸 선수, 감독 겸 배우 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건 기본적으로 감독이 우선이죠. 근데 선수 겸 감독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권도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강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들 여지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 처음부터 이 시합이 계속 그 클린스만이 니 스스로 한번 해봐고 자율축구로 맡기니까 처음에 엉성하다가 자꾸 시합 하며가면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말레이시아까지 2-1로 비기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맞춰나갔지만 두 번 연장전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기고만장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도 딱 감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던 거거든. 자, 개혁신당을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낙연하고 이준석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둘이 같이 들어갔어. 둘이 선수야. 둘 다 국회의원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야. 위에 감독이 없어요. 손흥민, 이강인 이랑 비슷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낙연 씨는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그의 서울법대 후배 중에 한 명이 한 몇 년 후배 되나 10년 가까이 후배 되겠다.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이준석이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쨌든 이준석이든 김종인이든 다 끌고 모아야만 민주당에 맞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준석이가 뭔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산인가 가서 맥주 한 잔 먹고 봉합을 했었죠.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게 왜 가능했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준석과 당시 동급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대통령 후보였고 그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당의 간부 내지는 당원으로 있던 사람이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준석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윤석열은 그립을 세게 짓는다. 딱 잡을 줄 안다. 그러니까 히딩크 타입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고 디그리가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길 때까지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는 워낙 이준석이 튀니까 쪼개지는 거고. 이게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이준석, 이낙연 씨는 이준석은 물론 윤석열보다도 나이가 많지만 아 사람 잡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딸리는구나. 아, 머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 다룰 줄 모르구나 하는 게 딱 드러나죠.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는 데다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은 이분이 평검사를 할 때 제 친구가 자기가 부장검사하면서 이제 대학은 선배지만 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리더십이 있고 탁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낙연 선생은 동아일보 있을 때 뭐랄까 덕이 좀 부족했죠. 확 사람을 야단치고 뭐 몰아붙이는 데는 타고나지만은 사람을 따르게 하지 못했죠. 여기서 디그리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준석은 이제 살모사처럼 윤석열한테는 못했지만 이제 이낙연 씨를 밀어내면서 더 큰 권력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이제
새로운 미래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국회의원 수가 팍 주니까 정부 보조금 받은 건 6억 원은 토해내겠다. 민망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준석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안 통합니다. 이거는 이강인과 비슷합니다. 이강인에 대해서 참 재밌는 글을 조선일보 출신의 최보식 씨가 최보식의 언론이라는 운영하고 있죠.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박태영 씨가 쓴 글이 있어요. 지금 이강인 씨가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는데 이강인 측을 보게 되면은 이 상황을 반전을 못하고 있다. 물론 저기 뭐 페이스북인가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형들의 말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 띄워놓고 나서는 그다음 반전을 못 시킨다. 이거 반전시키는 방법이 딱 아주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지금 파리에 있잖아요. 파리에서 비행기 타고 런던까지. 런던까지면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돼. 거기에 유로스타 타고 가도 한 2시간이면 가고. 가갖고 홍민이 형 만나자 그래서 둘이 소주 한잔 먹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 찍은 사진 딱 공개하면은 그걸로 국내에서는 조용해지는데. 왜냐? 당장 3월 달에 월드컵 예선전 태국하고 시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손흥민, 이강인 와야 되고 또 어쩌면 또 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태국이니까 다른 선수 갖고 붙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또 강한 적과 붙을 때는 둘이 부를 수도 있고 또 이강인은 안 부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나려면은 아, 손흥민 형하고 화해했다라는 사진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거 하나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박태영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지금 이번 사건을 손흥민과 이강인 충돌을 손흥민은 아주 예의 바르고 아버지 손정호 감독이 엄격한 훈계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형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강인은 슛돌이에 나오다가 어린 나이에 스페인 유학 가서 거기에서 뭐 자유분방하게 축구를 했다. 그래서 서구형 천재, 한국형 노력파와 서구형 천재의 충돌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자기는 박태영 씨는 반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강인이 오히려 한국형이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선수들한테는 에이전트가 붙는데 지금 이강인 씨 주변에는 가족들이 아마 그걸 하는 것 같다. 가족들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적인 걸로 하고 있다. 서구형 방법이라고 그러면 아까처럼 가서 소주 한잔 먹고 딱, 물론 뭐 소주 좋아하는지 그럼 맥주 먹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밥이라도 함께 먹으면 되는 거고. 형은 미안해요 하면 찾아가도 되는 거고. 그냥 인터넷에 형들 말잘 들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요거 하나만 쓰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참 한국의 그, 뭐라 그럴까, 패시브한 문화다. 변호사 내세워갖고 약간 방어하는 그 정도밖에 못 하잖느냐. 차라리 저기 가서 소주 한잔 먹거나 아니면 밥한끼 먹는 사진 딱 올리면 국민들이 안심하면서, 이강인 그래도 사람 됐네 할 텐데. 지금 이낙연과 이준석 관계에도 소주 한잔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윤석열, 이준석 관계에서는 맥주 한잔 마실 관계가 있었던 거고. 큰 차이죠. 이강인이가 지금 손흥민 못 찾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준석 씨 계열 나간다. 나갈 테면 나가라. 뭐 그러는데 사실 자기가 지금 되지도 않는 정당을 색깔 다른 사람 다 모아서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그랬으면 잡아내야죠. 아유, 저 삼천벌인 이낙연 선배님, 식사도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뭐 접근을 해봐서 아니면 아이고 뭐 옛날에 그 노무현도 단일화할 때 정몬준 씨랑 안 되고 하니까 집에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찾아가면서 그게 사람 마음을 돌려갖고 대통령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홍보 기획자들이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좀 많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 주면 잘 못해요. 저한테 어려울 때마다 방법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제가 얘기해주면 하면서도 하라 그러면 막상 못해요. 어색하니까. 근데 노무현은 그때 정몽준 씨를 찾아가고 하면서 단일화 의지를 보이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터지는 연설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 그거 못하고. 이강인도 지금 그걸 못하는 모습이죠. 뭐 축구할 때는 뭐 짜증내고 가르침 뱉고, 와, 이런 거는 할 줄은 아는데, 아직 크지 못한 거죠. 근대화가 안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준석, 이강인의 길로 가는가, 또 이강인은 이준석으로 길로 가는 것인가. 모아놨다고 최고는 아니다. 맥주 한 잔, 소주 한잔할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된다. 이준석과 이강인을 비교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